많은 분들이 또 이제 네. 궁금해하실 텐데 본인들이 자신 있는 게 있다면 원래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첫인상이 중요합니다. 뭐 랩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있지만 요즘에 네. 운동 수업을 헬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깨가 조금 넓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. 그러면 어깨 굉장히 자신 있으니까 네. 팔굽혀펴기 다섯 개 한번 보여주세요. 다섯 개쯤은 가뿐하게 전 다섯 개 부들부들 떨거든요. 그러면 아예 혜찬이랑 시합을 하죠. 팔굽혀펴기 시합을. 한번 하나요? 하나 이거 안 되겠구만. 누가 더 많이 하나? 네 방금 철러가 그냥 진다고 혜찬이가 그냥 진다고 너 발언권 없다. 제보 들어왔어요. 네. 보여줄게요 혜찬. 보여줄게. 자 갈게요.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. 자, 혜찬 씨 한 개예요. 부들부들 떨려요. 지금 머리 여기 클로즈업 해주세요. 열하나. 잘하네요. 잘해요, 확실히.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, 자세가. 당연히 제가 이길 수도 있었지만, 물론 제가 이길 수 있었지만, 또 우리 성찬이의 자신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어쩔 수 없이 아까운 게 저 준 것입니다. 네.